굿모닝. 너무 잘 잤어요. 지금 온도는 17도 나오는데 저 온도계가 난로 옆에 있어서 조금 높게 나온 것 같고 내부 온도가 17도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. 한 12도 정도 되는 것 같아. 그래도 이렇게 반팔 입고 침낭 안에 쏙 들어가가지고 잘만 했어요. 반사식 난로로도 극동계 가능. 이제 설거지하고 씻고 아침은 나가서 먹으려고요. 제천까지 왔는데 캠핑장에만 있다 가는 건 너무 아쉬워서 오늘은 제천 구경을 한번 해보려고요. 관광을 살짝 하고 오후에 다시 캠핑장으로 돌아오는 걸로. 씻으러 가야 되는데 조금 더 다녀오겠습니다. 나가려면 한참 걸리겠다. 아이고, 아까 시동을 걸어놓을걸. 야, 봐요. 우와! 얼음 알갱이 귀여워. 시동을 걸어놨어야 했는데, 아이고. 와, 추워. 와, 추워. 내비게이션 또 먹통이네. 이게 쌍용차 고질병이래요. 날씨가 추우면 내비가 안 나와. 카메라 없이 못 내려갈 것 같은데 나. 갈 수 있는 거야? 우와! 잠깐만, 보고 가야 될 것 같아. 내려서 여기 너무 아무것도 안 보여. 길이 돌아서 이렇게 슉 나가야 되는 거야. 아, 나 쳐다보고 있어, 강아지가. 아니야, 반기는 게 아니었구나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저는 지금 제천시장을 가고 있어요. 오늘은 거기 가서 아침을 먹고 충주호 유람선? 그런 게 있대요. 크루즈 유람선? 그거 타고 한 바퀴 돌면서 제천의 아름다운 자연을 구경을 좀 해야겠어요. 시장이 너무 신식이에요. 내가 생각했던 진한 돼지국밥 냄새 나는 그런 시장이 아니야. 네토 전통시장. 시장이 마주보고 두 개가 있나봐요. 여기가 제가 생각했던 그 딱 그 시장 느낌인 것 같아요. 여기는 또 동문 전통시장이에요. 여기 시장이 연속으로 이렇게 와다다다 있나봐. 뭔가 이 시장 맛집 쫘르륵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네. 아,
얼굴이 얼었어요. 진짜 춥다. 와 진짜 춥다. 죄다 분식집만 있고 밥집이 없어. 쌀국수 먹으러 가야겠어요. 안녕하세요. 칼만둣국 하나 주세요. 칼만둣국이 칼국수 그거죠? 칼만두는 칼국수가 들어간 거예요. 네, 칼만둣국 주세요. 칼국수하고 만두. 네, 칼만둣국 주세요. 요만큼만 넣을까요? 한 번 더 넣어주세요. 밤이 매워요. 네. 아, 그래. 감사합니다. 또 문제 안 그래? 뭐한다는데? 식사 맛있게 하세요. 아, 저 때문에. 아니요. 다 먹어가지고 입금했어요. 안녕히 계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어, 배불러. 충주호 보러 갈 거예요. 맞나? 청평호. 청평호, 아? 물 보러 갈 거예요. 배 타고. Let's go. 저긴가 보다. 오, 대박. 주변에 명단 좀 써오십시오. 네? 명단이야. 순서에 식어서. 그 어디서 봐? 주변에 있다고요. 아, 네, 감사합니다.
최근에 영하 4도까지 떨어져 버리네. 난로부터 키워야겠다. 여기 얼었어, 물. 여기 물 얼었어. 안에 물도 온 거 아니야, 이거? 오, 다행이다. 얼은 물로 손 씻어야겠네. 이것도 얼었네. 조금만 몸 좀 녹이고 캠핑장 소개해드릴게요. 근데 캠핑장은 아니지만 캠핑장 한 바퀴 둘러보고 멍멍이 간식도 좀 주고 그러고 오늘은 조금 일찍 저녁 먹기 시작하려고요. 칼국수밖에 안 먹었더니 벌써 배가 좀 고프네. 원래 면이 소화가 금방 되잖아요. 우리 할머니가 그랬어. 어머, 저녁에 먹을 게 다 얼어버렸어. 어, 이럴 수가 있구나. 아이고, 상상도 못했어. 우와, 제가 이거 거의 해동된 채로 가지고 왔는데 지금 저 아이스박스 안에서 얼어버렸어. 아이고. 지금 꺼내놓길 잘했다. 큰일 날 뻔했다. 이따 못 먹을 뻔했다. 아이고, 이거 어떨까? 이따 어떡했다. 아이스박스에 어제 넣어놨던 만두도 얼었고 막 야채 이런 거 다 얼었어요. 재밌다. 여기는 캠핑장 사이트가 몇 개 안 돼요. 뭐 많아야 한 10개? 10개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캠핑장인 것 같아요. 뷰가 진짜 좋아요. 앞에 산이 이렇게 전체를 둘러싸고 있어서 너무 좋은데 단점은 여기 앞이 바로 도로여가지고 도로 소음이 조금 있어요. 대신 통행량은 많지 않아요. 그리고 또 하나 단점은 옆에 이제 가정집이 바로 이렇게 다 붙어 있어요. 그래서 단체로 와서 시끄럽게 하면은 좀 눈치가 보일 것 같은 그런 캠핑장이에요. 저기도 집이고. 와, 진짜 깡깡 울었네. 저 위쪽에 여름에 오면 되게 좋겠다. 저기 계곡. 거의 폭포인데? 와, 저기 진짜 멋있겠다. 저기 앞에서 캠핑하면. 어, 물이 흐르고 있구나. 어머, 어머, 어머. 맞아. 스케이트장이네? 우와, 멋있다, 뭔가. 밟아보면 안 되겠죠? 아니야, 그래도 펑펑 다 얼었어. 우와. 근데 물이 흐르는 게 신기하다. 나 쳐다보고 있어. 헬로. 이렇게 뭔데? 귀여워. 안녕. 죽겠다 야 너. 안 추워? 물면 안 돼. 야, 나 간식 이거 샀어. 이거 무서워.
겁이 많아서 짖는구나. 그래도 돼? 그래도 돼? 이거 예뻐. 미안해. 놀라게 하려고 한 건 아니야. 내가 놀라서 그래. 간식 끝나니까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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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움 새끼 줘가지고. 어머 짜증나. 막 또 실시간으로 얼고 있는 것 같은데? 맥주 한 캔. 우와, 맥주 다 얼었어. 완전 하루로 얼었어요. 완전 오랜만인 것 같아요. 이렇게 밖에서 장작 피워가지고 밥 먹는 거. 와, 다 얼고 있네, 진짜. 계속 실시간으로. 짠! 점점 얼어서 안 나와. 아, 분리옆에 놔둬야지. 아, 맥주를 분리옆에 놔둔다는 소리를 하게 되네. 예쁘다. 저는 예전에는 바다를 더 좋아했는데 30대가 되고 나니까 산이 더 좋더라고요. 뭔가 좀 고요하고 조용하고 적막하고 저 산 사이사이에 바위 절벽들 있잖아요. 전 저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저런 산이 너무 예뻐. 약간 뭔가 저런 산을 보고 있으면 웅장함과 동시에 살짝 좀 뭔가 쓸쓸해지는 그 감정이 너무 좋아요. 살짝 쓸쓸한 감정이 너무 좋아. 따뜻해.
이번 캠핑 왜 이렇게 행복하죠? 막 너무 좋아서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짜릿한 즐거움이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소소하게 소박하게 행복하지? 못 참겠어. 더 이상은 못 참겠어. 우와, 맛있겠다. 치즈는 먹어도 될 것 같아. 여여꺼 응? 이상하게 숯불에 구우면 뭐든 다 맛있어지는 것 같아요. 숯불 매직이야. 이게 앞쪽은 익고 뒤쪽은 안 익으니까 앞쪽을 빨리 먹어버려야겠다. 맛있죠? 뭐 꽃이 얜 다 익은 것 같아. 그죠? 살짝 탔어. 아! 와. 아, 진짜 몽골 가서 양꼬치 먹어보고 싶다. 어, 맛있어. 스모크 그릴 치즈 막 그런 맛 나요. 순제 햄? 어, 선생님. 순제 햄에 치즈 얹어 먹는 맛. 와. 아, 좀 엄청 맛있을 것 같아. 아까워. 와, 너무 맛있어. 하나도 안 질기고 쫄깃쫄깃한 정도고. 어, 뭐야, 단짠단짠 미쳤네. 여러분 이거 꼭 한번 해 드셔보세요. 구매처 더보기란에 적어놓을게요. 그냥 쿠팡에서 산 건데 왜 이렇게 맛있어? 이거부터 먹었으면 다른 거 맛 없었을 것 같아요. 와, 버터에 구워서 그런가? 와, 버터 미쳤다.
굿나잇. 와우. 오랜만에. 너무 꿀잠 잤어. 와. 저 테이블 위에 난로를 올려놓는 게 맞았나 봐요. 와, 진짜 저 난로 산 지 2년 됐는데 이제 알았어. 와. 지금 밖에 새벽에 어제 영하 13도까지인가 떨어졌었거든요. 근데 여기 지금 내 체감으로는 25도예요, 25도. 와. 진짜 너무 잘 잤어. 바사식 난로 하나로도 충분해요, 충분해. 와. 정말 온도는 끝은 어딜까 있어봐도 끝은 답은 하나 정말 하나만 버린 걸까. 아, 오늘 휴무네, 이씨. 오오. 아, 경찰 수련원이구나. 경찰 수련원에 가가지고 밥 먹으면 무슨 일인 줄 알겠지? 그 정도는 아직 아니야. 아, 여러분 이거 핵꿀템이에요. 가만 있어봐, 보여줄게. 따봉! 완전 꿀템. 완전 마음에 들어. 여보요, 얼지도 않고 지금 이렇게 쉬쉬키 있는 거 보니까 이거 이 새끼 누구야? 누구지? 지금 서울 경기권은 폭설이 내리고 있대요. 여기도 지금 폭설이라고
오, 미안해, 미안해, 알았어, 알았어. 야, 나도 너 싫어! 우리 명월이 있었으면 넌. 여기도 이제 폭설주의보? 그게 문자가 와가지고 빨리 가는 게 맞는데 배가 너무 고파. 지금 집까지 거의 한 3시간 걸리는데 이렇게 갈 자신이 없어. 가다가 뜨끈한 국밥한 그릇을 먹고 가야겠어요. 어디 하나 파는 데 있겠지 뭐. 안 돼! 아 뭐야, 고속 떨어뜨려놔. 아 아까 거기 국밥집 갔어야 됐나봐. 아 오마이갓 고속도로야. 그런데 말입니다. 역대급으로 불친절하다. 역대급으로 불친절한 휴게소예요. 청동산 휴게소. 오. 아니 국밥이라 소금이랑 후추가 옆에 있길래 이거 어디에 담아가면 돼요? 이랬는데 대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.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봤어. 저 이거 어디에 담아가요? 그랬더니 아이씨 옆으로 비키세요! 이러는 거야 갑자기. 아이씨를 하는 거야. 그래서 예? 하고 다시 한번 물어봤어. 그럼 이거 어디에 그냥 넣어서 가면 되잖아 이러가지고 너무 당황해가지고 아, 네 하고 밥을 뭔가 약간 기분이 상해서 맛이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. 그건 맛있는 국이었던 것 같은데. 그래가지고 다 남기고 소떡소떡을 샀다? 근데 소떡소떡 소스가 원래 있잖아요. 그 매콤달콤한 소스? 그래서 소스는 어디 있어요? 그랬더니 또 대답을 안 해. 그래서 저 소떡소떡 소스 없어요? 그랬더니 그냥 케첩 뿌려 가세요 이랬다. 여기 휴게소 직원분들 화가 이렇게 나 계시지? 맛있어. 근데 다 불친절한데 음식은 맛있어. 떡도 잘 튀겨지고 맛있다. 하지만 여기 다시는 안 올 것 같아요. 무서워.